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전기기사입니다. 전기기사, 전기기기 문제풀이를 합니다. 자, 1번 문제는 단상변압기 세대를 델타 Y 결선에서 2차측의 선간 전압이 선간에 15kW 전력을 접속해서 델타로 변경했을 때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일단 Y가 있고 델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델타 Y를 델타 델타로 바꿨을 때 이때 소비되는 전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 P는 뭐 이렇게 되죠. R분의 V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소비되는 전력은 전압 2승에 비례합니다. 2승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2차측의 선간 전압은 2차측의 선간 전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델타 델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델타라면 선하고 상이 같지만 이게 Y가 돼버리면 이렇게 Y가 되면 이 전압 V는 한 상의 전압이 되니까 이 전압은 이 V값의 몇 배가 돼요? 루트 3분의 1배가 돼요. 해서 전압 제곱에 비례하니까 소비되는 전력은 결국은 루트 3분의 1에 제곱하면 전체 소비된 전력의 3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15kW를 3으로 나누면 이때 전열기에 소비되는 전력은 델타 델타로 변경했을 때 전력이 된다. 그래서 답은 15를 3으로 나눠주면 답은 5kW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히스테리 곡선입니다. 자, 히스테리 전동기는 틀린 걸 묻는 거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와 거의 같은 고정자이다. 그리고 회전자 극은 고정자 극에 비해서 항상 델타 H만큼 앞선다. 자, 이 내용이 이제 해설란에 나와 있는데요. 회전자 극은 고정자 극에 비해서 항상 뒤쳐 있습니다. 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전자가 히스테리 손실로 인해서 회전자 극이 고정자 극에 비해서 항상 각도 델타 H만큼 뒤진다가 됩니다. 다른 내용은 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문제 3번. 직류기에서 계좌 자속을 만들기 위해서 전자석 권선에 전류를 흐르는 것을 뭐라고 하는, 이걸 뭐라고 해요? 여자 됐다. 여자라고 하죠. 여자. 이때 전류를 또 여자 전류라고 하고 이런 작용을 여자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4번. 사이클로 컨버터. 사이클로 컨버터는 일단 교류입니다. 그렇죠? 이거 교류. 이게 정확한 설명은 이런 거죠. AC를 AC로 직접 변환하면서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가변하는 전력 변환기를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합니다. 틀린 걸 찾는 거예요. 이 DC가 아니야. AC야. 답은 1번이 틀렸네요. 네. 다른 내용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5번. 1차 전압 무부화 전류 철손 자화 전류는 얼마냐? 이렇게 자화 전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콘덕턴스고 서셉턴스고 이 전류가 자화 전류야. 이 전류는 철손 전류. 여자 전류가 되겠죠? 그럼 여자 전류의 크기는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철손 전류의 제곱, 자화 전류의 제곱, 이렇게 표기해 줘요. 물론, 자화 전류는 이렇게 나타내 주죠? 예. 자화 전류, 루트 이제 반대로. 여자 전류의 제곱에서 철손 전류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1차칙의 무브와 전류가 바로 I제로 값이야. 이거. 근데 철소는 330이 나왔고, 철소는 P야. P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3300이 되면 이 철소 전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소비 전력 330을, 철소를 뭘로? 1차칙의 전압 3300으로 나누면 이 값이 0.1A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예. 자, 여자 전류가 0.15의 제곱 빼기 0.1의 제곱. 0.15야, 이거. 0.15, 15.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0.1A가 자와 전류가 되겠다. 약 0.1A가 그 무슨 전류? 아, 이게 0.1이죠? 그래서 0.1을 넣고 풀어주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0.112가 된다. 0.112가 되겠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6번. 유도전동기의 안전한 운전 조건은 뭐냐? 항상 회전수가 커질수록 부하에 대한 토크가 무부하 토크, 즉 전동기 토크보다 커져야 운전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L이, 이런 L이 M보다 속도가 커질수록 커지한다는 거죠. 그게 답이 L이 M보다 크다. 1번이 됩니다. 그래야 운전이 안정이 되겠다. 7번.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 시에 2차칙에 외부 저항을 넣는 이유가 뭐냐? 이걸 넣는 이유 아니야? 가변저항. R을 넣는 이유. 이걸 대입시켜서 이용하는 원리가 비례추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동하면은 기동 토르크는 크게 하고 최대 토르크는 일정하지만 이 기동 전류를 제한할 수가 있어. 그래서 외부 저항을 삽입하는 이유, 기동 전류 제한, 기동 토르크 증가. 그렇죠? 왜냐하면 외부 저항을 삽입하면 저항이 커지니까 기동 전류를 제한하고 기동 토르크를 크게 합니다. 물론 최대 토르크는 일정하다. 해서 여기서 넣는 것은 기동 전류 감소와 기동 토르크 증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자속을 물어봤네요. 자, 파권, 병렬대로수 항상 2야. 그럼 이거죠. 2는 바로 합시다. 2는 60A, P자 파이엔. 자, 이 자속 파이는 60A에 2, PZN, PZN. 여기다 대입만 시켜주면 되겠다. 자, 이거 2죠? 2. 여기 2, 기전력은? 여기서 이 값은 600V가 6이 됐네요. 600V. 극수가 나와 있습니까? 자, 문제에서 극수는 사극 나와요, 사극. 사극. 전 도체수가 나와 있습니까? 도체수는 250 나와 있고. 회전수가 나와 있습니까? 회전수는 1200 나와 있고. 이걸 계산하면 0.06 외버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은 발전기 회전자의 유도자를 주로 사용하는 발전기는 뭐냐? 이걸 우리가 고주파 발전기라고 해요. 고주파 발전기. 그래서 고주파 발전기는 계좌극과 전기자를 함께 고정시키고, 이 계좌와 전기자를 함께 고정시키고,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유도자라고 하는 권선이 없는 회전자를 갖춘 것으로, 이때 주파수는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의 고주파 발전기로 이용이 된다. 이 기출문제 보면 이 주파수가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다. 이것도 기출에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기 회전자의
유도자를 주로 사용하는 발전기를 고주파 발전기라고 한다. 자, 문제 10번은 BJT에 대해서 틀린 건 뭐냐? B가 바이폴라, J가 정션. 문제는 이 T야, T. 이 T는요, 여기서 사이드스타가 아니고 이것은 트랜지스타, 트랜지스타야, 트랜지스타. 이건 트랜지스타입니다, 트랜지스타. 트랜지스타. 이게 사이드스타가 아니야. 이 트랜지스타야, 트랜지스타.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타가 돼야 합니다. 또 BJT는 베이스 전류로 컬렉터 전류를 제한하는 전류 제한 스위치다. MOSFET, IGBT 등의 전류 제어 스위치보다 훨씬 큰 구동 전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회로 기호에는 베이스 B, 이미터 E, 컬렉터 C로 되어 있다. 맞죠? 자,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11번. 삼상 유도전동기의 슬립이 S. 그러면 2차 유기전압과 슬립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주파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여기 우리가 슬립이 주어지면 이 값은 E2 앞에 슬립을 곱해주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ES2는 1차 주파수의 슬립을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삼상 유도전동기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 기전력과 주파수는 슬립의 영향을 받아 각각 2차의 기전력은 이렇게 합시다. 2차 기전력 이 S가 빠졌네요. 기전력은 슬립에 대한 주파수는 SE2, FES는 SF1이 된다. 여기서 ES가 돼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12번. 전류계를 교체하기 위해서 우선 변류기 2차 측을, 만약에 2차 측이 개방되면은 매우 높은 기전력이 유기돼서 코일의 권선이 절연이 어떻게 돼요? 파괴됩니다. 그래서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2차 측은 항상 단락을 시킨다. 해서 답은 2차 측 절연 보호를 위해서 단락을 시킨다. 자, 13번. 단자 전압이 220, 부하 전류 50, 분권. 유도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그렇죠? 여기에서 전기자 저항, 계좌 전류와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한다? 무시한다. 뭐 이런 거예요. 분권인데요. 분권. 자, 여기에 발전기니까 이 전류가 바로 부하 전류가 돼요. 이 전류는 무시하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이건 0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I하고 IA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부하 전류 50이 바로 전기자 전류 IA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E는 뭐야? 발전기니까 V 플러스 IA RA가 되겠죠. 예. 자, V값이 여기 나와 있네요. 얼마야? 220이고 IA가 얼마야? 전기자 전류가 부하 전류니까 50이고 RA가 얼마야? 0.2가 됩니다. 토탈 230V가 분권 발전기의 기전력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자, 14번. 기전력 한 상이 E0, 동기 임피턴스 인 두 대, 동기 발전기.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전력이라고 합니까? 이런 전력을.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발전, 이건 수수전력이라고, 수수전력. 수수전력이다. 이 공식은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EZS분의 한 상의 전압 E0의 제곱에 사인의 델타가 된다. 이게 수수전력, 한 상당의 전력을 나타내주는 공식이 돼요. 3번입니다. 3번. 자, 15번. 전압이 일정한 모선, 역률 1인. 아, 동기전등기를 조산기로 사용하면 이거죠. 이런 곡선을 우리는 무슨 곡선이라고 합니까? 예, 위상곡선이라고 하죠, 위상곡선.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게. 그러면 이 점이 무슨 점이야, 이 점이. 역률이 1인 점이야.
근데 역률 1에서 여자 절주를 증가시키면 이건 뭐가 돼요? 역률이 앞서가고요. 2여기에서 좌우지간 1이 가면은 갈수록 뭐가 증가합니까? 정기자 절주가 증가합니다. 만약에 역률 1에서 여자 절주를 감소시키면은 역률은 뒤지면서 정기자 절주를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1에서 역률 1에서 여자 절주를 증가시키니까 일단 역률은 앞서요. 근데 정기자 절주도 증가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1번. 뭐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요. 네. 자, 16번. 정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이런 내용 많이 했죠? 네. 중성축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섬낙이 일어납니다. 편간전압 불균일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주자속이 왜곡되면, 자속이 이게 증가하는 게 아니죠? 이건요. 자속이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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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답은 3번이 맞는 답이 돼요. 예. 맞는 답이 된다. 자, 16번에 3번이 됩니다. 자, 17번이요. 자, 17번은 부하 분담의 용량에 대해서 나와 있죠? 뭐, 부하 분담. 전류하고 용량은 비례하지만 임피턴스하고는 반비례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이놈은 이렇게 같으면 이게 틀려. 이거 틀려요. 어? 이건 1번은 전류하고 부하 전류와 임피턴스가 이렇게 비례 관계를 가지면 예, 틀린 답이 되고 2번 용량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용량 같아야 합니까? 이것도 틀렸네요. 이게 A가 되고 B가 돼야 하고 그 다음에 3번은 이놈과 이놈은 반비례하고 이건 비례하죠? 자, 답은 맞는 답은 3번이 맞는 답이야. 부하 전류와 용량은 비례하고 임피턴스는 반비례한다. 예, 해서 17번은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단락 권선의 역할은 뭐냐? 그렇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전압 강하를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압 강하 경감. 자, 단락 권선. 부하 전류에 의한 직렬 권선의 직각 기자력을 없애 누설 리액턴스를 줄여 전압 강하를 작게 한다. 이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동기 리액턴스 권선 저항, 그 다음에 유도 기전력, 단자 전압. 자, 우리 출력 구하는 식. 이거 알아야 해요. 출력. 출력. 물론 단상일 때와 삼상일 때가 있는데, 이때 출력은 동기 리액턴스의 기전력, 단자 전압의 사인이 뭐야? 델타가 되겠죠? 예. 네. 물론 이때 이루는 각. 델타를 부하 각이라고 합니다. 3상이니까 앞에 뭐만 붙여주면 돼요? 3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3, 동기 리액턴스가 15옴, 그 다음 2 곱하기 V야. 6400에 V가 4000이야, 4000. 그 다음에 사인에 30도죠? 사인 30 얼마야? 2분의 1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나온 값은 와트가 아니라 킬로와트니까 10에 몇 승을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 이때 단위는 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3840이 돼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 6극 3상 권선형 유도전등기가 있다. 회전수 1140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묻는 것은 외부저항 R을 구하는 거예요. 외부저항 R. 뭐 외부저항 R을 구할 때 R은 이거 있잖아요. R은 슬립 S분의 1 빼기 S의 2차저항 R2를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슬립 Y결선의 슬립 링 간의 저항은 0.1이다라는 것은 슬립 링과 링 사이에 두 개 사이에 걸린 저항이기 때문에
0.2를 2로 나눠야 이게 바로 R2 값이 돼요. 그래서 이 값은 0.05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만 구하면 됩니까? 슬립 S를 구하면 되죠. 자, 이거에 의해서 동기속도를 구하면 12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회전자 속도가 1140이 나왔으니까 1140하고 이놈 사이에는 이제 슬립이 나오죠. 예, 슬립은 ns분의 ns-n이다 해서 이 값이 슬립이 0.05가 나와요. 예.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r은 0.05, 0.05를 빼주면 0.95, 그리고 이 값은 얼마야? 0.05 하면은 답은 이거 약분해서 답이 뭐가 돼요? 0.95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 키는 Y결선, 회전자군 Y결선, 그리고 슬립링 간의 저항이 0.1이면 한 상당 저항은 0.1을 2로 나눈 0.05옴이 되는 게 한 상당 R2의 저항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만 조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회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